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비롯해 도일동 일대의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식기반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인데요. 평택시 핵심 주력 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자가 평택 도시공사로 결정됐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조성될 경우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브레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대하면서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 현장과 지역업체 매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공사 현장 업체 총 21개소와 건설, 전기 등 평택시 내 지역 전문 건설업주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건설 현장과 평택시 업체 간의 정보 교류와 상호 신뢰를 쌓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처하고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지난 3월 31일 송탄보건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총 5개 협약 대상기관에선 중장년층 질환에 대한 강좌와 신체활동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리더를 선정해 중장년층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세재민을 실천한 정치가이자 조선의 이념과 체제를 만든 문헌공 삼봉 정도전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춘향제가 지난 4월 2일 문헌사에서 열렸습니다. 공화정시 종회에서 주최한 이번 춘향제에선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 150여 명이 모여 삼봉 선생의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중국 강소성 남부에 있는 이싱시는 인구 125만 명이 살고 있는 환경산업특화 도시인데요. 지난 3월 30일 짱리준 이싱시장이 평택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이싱시에 있는 불연기기 제조업체 야커커지가 주식회사 유피케미칼을 인수함에 따라 상호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조선중기부신인 이대원 장군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제430회 추모제향이 지난 3월 28일 확충사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아동청소년 문화예술단 JNJ 뉴스콰이어가 JNJ 아트컨벤션 4층에서 JNJ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안중읍 송담사리 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선 경로당은 총면적 133.5제곱미터로 총 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과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해 한국미술협회 평택지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소사벌미술제가 지난 4월 1일 평택호에서 열렸습니다. 평택시는 백성은 곧 국가의 중심임을 주장하다 희생당한 정도전 선생과 외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목숨을 버린 명장 이대원 장군,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했던 민세 안재홍 선생의 유산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의 유산을 문화 콘텐츠로 가공함으로써 평택 고유의 문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시의 시도가 참 반가운 요즘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